자, 동네 사람 조필립입니다. 오늘은 영종도의 다른 곳을 이제 한번 속속들이 알아보려고 하는데 가다가 길을 걷다 발견했어요. 그 파이널 카페, 우리들의 놀이터. 양갈비 세트하고 룸 3시간 이용 12만원에서 15만원, 삐통삼겹 룸 3시간 이후 10만원, 13만원. 아, 저 룸 안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캠핑처럼 이렇게. 캠핑은 아닌 것 같지? 어, 컨테이너를 이렇게 사용한 것 같은데? 이 공간을? 어. 네, 지금도 누군가 와 계시는 것 같아. 어. 근데 자고 가는 숙박은 아닌가 봐. 숙박 같은데 실내 캠핑. 실내 캠핑 바베큐 가능. 아, 근데 이거 잘 수 있는 건가? 571호에 6737. 잘 수 있는 거니까 이 가격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자는 거 대비 따지면 싼 거네. 그렇지. 아,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해서 야외 위에 보면 2층에 옥상에서 생한대. 저걸 뭐더라? 우리 베트남 언니도 저런 게 있는데. 해먹. 이 위치는 영종성당 옆입니다. 바로 옆. 영종성당 바로 옆. 파이널 카페. 파이널 카페. 네이버 검색어에 우리들의 파이널 카페, 우리들의 놀이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파이널 카페, 우리들의 놀이터. 저쪽에 구호부터 가서 놀다가 어. 이쪽에 와가지고 그게 이걸 미니 사이즈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저 안집을 하나 월세를 내서 집을 하나 빌렸어. 그래 그 앞에 마당에 컨테이너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를 해서 아니야 다섯 개야 저기도 있어. 저 안에 이렇게 다섯 개를 놔서 하는 거네. 파이널 카페, 우리들의 놀이터. 이렇게 군고구마를 구워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래 숙박 중. A는 양갈비 세트. 어, 룸. 3시간 이용 12만원, 15만원. B 통 삼겹 세트. 3시간 이용 13만원. 영종 성당 바로 옆에 있는 한 번쯤 경험해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파이널 카페 우리들의 놀이터. 그치. 소수 가족이 와야 되네. 대가족은 안 되고 둘이 연인이든 아이 뭐 한 명 정도 이렇게 와서 그치 그냥 앞마당에서 재밌게 그냥 경험 그치 그 정도 있어서 완전 추천은 아니지만 그냥 가격 대비 10만 원 B 코스로 10만 원 주고 잠자는 것까지 되는 거 잠자는 게 룸 3시간 이용인데 이게 참 어떻게 봐봐, 어떻게 자는 거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이렇습니다.